핀 빼시고. 어. 가끔.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지금 백신 맞으려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두렵긴 하네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을 맞은다고 생각하니까 꼭 맞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미디어가 너무한 게 오늘 10일날부터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당장 어제 9일날 얀센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한 거예요, 괜히. 얀센 백신 재고가 급증한 이유.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이 혈전증 발생 우려로 얀센 백신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아직 안 맞아봤기 때문에 이게 아픈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이거 예방접종 예진표부터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작성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검진을 보나 봐요. 막상 여기 도착하니까 좀 떨리네요. 오늘 저희 컨디션 괜찮으시죠? 컨디션은 좋은데 혹시 좀 아픈가요? 조금 이제 제가 고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오늘 하루는 그 사우나나 목욕 같은 거 하시거나 이런 거 좀 하루 정도는 피하시고요. 네. 한 3, 4일 정도는 술 드시거나 네. 무리한 활동 같은 거 좀 피하시고 막 등산 같은 거 주말에 갈 건데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니까 오늘 내일은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토요일쯤 해서 가서 괜찮으시면 네. 등산 하셔도 되는데 네. 너무 힘들긴 하지 마세요. 아 네네 피곤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고 됐어요? 됐어요? 네 근데 안 아프죠? 따끔해요. 따끔해요. 독감 맞으셨어요? 독감 네 맞아 본 적 있어요. 그냥 그렇대. 힘 빼시고. 제가 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면 근육이 아프세요. 이렇게 힘 빼시고요. 따끔. 꾹 누르세요. 샤워는 내일부터 하시고요. 네. 술은 한 2, 3일 드시지 마세요. 네. 앞에서 좀 대기하셨다가 한 15분, 20분 있다가 네. 알아서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백신 맞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사 맞으면 그 잠깐 뻐근하고 마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뻐근함이 오래 간다고 해야 되나? 지금 한 2, 3분이 지났는데도 약간 왼팔 이 상단이 되게 뻐근한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2시 7분인데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한 20분까지 기다리고 집에 가서 좀 물도 많이 마시고 좀 쉬면서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백신 맞고 왔는데요. 시간이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3시 32분. 지금 느끼는 거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그냥 뭐 팔 뻐근한 거 그것도 없고 머리 아픈 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다만 열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밖에가 더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열이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나오는 반응이 좀 다르대요. 뭐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타이레놀도 사놨거든요. 이것도 필수적으로 이제 사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약국을 몇 군데 갔는데 다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갔더니 편의점은 또 많대요. 그래서 하나 사왔어요. 이 얀센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 다른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접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예방률이 좀 다르거든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예방률이에요. 근데 얀센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건 좀 고려해서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한 번 맞는다는 메리트가 좀 크고 그리고 뭔가 빨리 맞고 싶더라고요. 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멀쩡해도 좀 있다가 좀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영상을 켜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영광의 상처를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okay.